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입문자용 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맥주를 다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붙였는데 저희가 충주 맥주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통 에일보다는 약간 바이젠 스타일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다고 느끼실 거예요. 라거는 일반 라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향이 가득해요. IPA 같은 경우는 보통 크래프트 맥주의 시작이라고 하면 한국에선 IPA로 알려져 있어요. 잉글리시 IPA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밀크 스타우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스타우트보다 훨씬 더 음영감 좋게 하기 위해서 밀크 스타우트를 진행을 한 건데요. 브루쉘이라는 유럽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그런 레시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유럽 쪽에서는 다 공인받은 그런 레시피.